자, 다시 한번 컨빈싱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지금 일단 앞에서 설명했듯이 디피컬트 인이 생략되면서 INC 쓴건 맞아요. 우리 컨빈스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이러면 안 돼요. 컨빈스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한 다섯 번은 한것 같은데, 컨, 빈, 확신시키다, 슈어, 확신시키다, 인, 홈, 알리다, 노, 티, 파이, 알리다, 원, 경고하다. 이런 단어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다음에 뭐 나와요? Somebody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때 오브를 쓰기도 하고 댓을 쓰기도 하고 투부 정사를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요. 제가 중요하죠. 자,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요. 컨빈싱 쓸까요? 컨빈스드 쓸까요? 이렇게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가고 뭐 그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부터 주절이죠. 자, 정답은 뭘까요? 첫 번째 선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선 들어보세요. 그렇죠. 두 번째죠. 이것은 대절을 목적어로 받았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 써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봐봐. 부사절 접속사. 주어 be 동사가 생략이 됐죠. 이 주어는 뭐여야 돼? 반드시 사람이어야죠.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주어로 간 거잖아. 얘가 주어로 간 거잖아. is, come, been, stood, 다음에 of,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SAT 같은 경우는. 여기에 블랭크가 들어온단 말이야. 주절이 주어에. 주절이 주어는 반드시 뭐여야 돼? 사람이어야죠. 저게 애기가 SAT 문법이고 블랭크 여기 주잖아. 그리고 들어갈 말 고르는 거. 컨빈싱, 컨빈스드는 그냥 뭐 한국식 문법이고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주절에 주어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컨빈스, 어슈어, 인폼, 노티파이 원 보자마자 사람, 오브, 댓 투부정사.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어법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는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콜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야. 독해는 콜로케이션의 향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콜로케이션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독해력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일단은 내용이고 뭐고 정확하게 읽을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먼저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 지금 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우고 어떻게 고치면 돼요? 여기 오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